감자 심어놓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모처럼 만에 나와봤어요. 감자 싹이 날 때가 된 것도 같아서 와봤더니 징조가 보여요. 감자가 나온 것도 같아요. 이렇게 쫙쫙 갈라졌는데, 아이고 이거는 지금 고라니가 밟아가지고 비를 다 찌개놨네요. 이거 큰일났네. 여기는 감자가 났어요. 현재 정상적으로 난 것이고, 이거 역시 고라니가 밟아놔가지고 두 포기가 망가졌네 완전히. 그래도 잘 나고 있어요. 이렇게 감자싹과 만나고 있고, 그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요게 약간 의심이 나요. 요게 잘못 나고 있어요. 이건 감자를 잘못 심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잘려진 부분이 아래로 가게 놔야 되는데 위로 가게 거꾸로 놨어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 싹이 똑바로 못 올라오고 반바퀴 돌아서 이 옆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같이 바로 못 열어줄 경우에는 얘들이 죽게 됐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광합성을 못하는 게 죽어요. 여지없이. 얘는 정상적으로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럴 것 예상해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자는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이거 감자 쪼개는 거 뒤에 흘려서 그 쪼갠 감자를 못 심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똑바로 이 잘린 부분이 아래로 가게 똑바로 심었을 경우는 모든 식물은 직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는데 이건 정상으로 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옆으로 돌아오게 된 경우는 뭐냐면 자색 새가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똑바로 못 올라오고 이 반달 형태로 빙 돌아서 올라와요. 그럼 여기가 구멍이 한 8cm 정도가 뚫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로 못 올라오고 옆으로 빙 돌아서 이 비닐을 떠들고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이걸 바로 꺼내주지 못할 경우에는 망가집니다. 이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바로 놓으라고 얘기해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통 70대 8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얘기해도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 말고 그럼 그 순간에 잠깐 놓다가 다시 뒤집어 놔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주의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 두 폭이나 세 폭이 볼까요? 이건 어떨지? 이것 좀 나고 있을 거예요. 덩이를 부셔보면은 났어요. 이것도 약간 옆으로 비어졌죠. 이것도 똑바로 심은 게 아니고 뒤집어서 심은 거예요. 이게 원인은 이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벌써 현재 징조가 나타나요. 얘도 지금 못 올라왔고, 보세요. 옆으로 왔어요. 이거 녹고 있잖아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것도 원인이 이렇게 심지 않고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싹이 빙 돌아서 원래는 이리로 올라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도심지에 계신 분들 전문 농업인은 아니더라도 텃밭이거나 아니면 뭐 주말 농장 같은 걸 이용하시는 분한테 특히 그 참조가 되시라고 이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잘린 부분이 위로 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심으라는 것. 그럼 싹이 똑바로 올라와요.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는데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올라온 것이 빙 돌아오기 때문에 못 올라와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게 벌써 올라왔어야 될 것이. 참 불쌍하게 됐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농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농업이에요. 사실은 참조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